The Last Trump reminded me. Last Trump은 나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옛날에 런던이 뭐 같았는지, 어땠는지, what like 뭐로 바꿀 수 있어? How로 바꿀 수 있지.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때? What 날씨 is like? 날씨가 뭐 같은지. 2번 갑니다. Families in Egypt. 이집트의 가족들은 또한 mourned. 신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고양이의 죽음을요. 그리고 그 죽은 고양이의 사체를 감싸지게 했지. 천 속에. 뭐 하기 전에? 그게 마침내 쉬도록 눕혀지기 전에. 그러니까 쉬도록 눕혀지는 거니까요. B 플러스 PP죠. 그러니까 레이디죠. 레이는 자동사. 자동사에 PP가 있는 이유가요. have PP 때문에 그래요. have PP 써야 되니까 얘가 PP가 있는 거예요. 아니, 수동태가 안 되는데 PP가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분명히 나중에 있을 것 같아서. 궁금을 좀 해봐. 아, 궁금을 좀 해봐. 궁금해 좀 해봐. 자, 3번. like랑 like인데 뒤에 명사가 없죠. 그럼 무조건 like요. to you니까요. 이것들은요, may all, 모두, 이것들 모두 다 look alike, 같아 보여가 돼야죠. 같아 보여. 그러니까 명사가 없으니까 like가 답이 될 거야. 4번. 오래간만에 수일치 문제 나왔어. has인지 have인지. 보여, 이제? 그럼 뭐가 틀렸어? the number가 주어니까. the number가 주어니까 단수 동사 해지지. have가 안 되지. have가 달려면 a number of female visitors가 되겠죠. 여성 방문객들의 수가 가장 빠른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가 되죠. 됐죠? 5번.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건요. 이게 그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It's like being wrapped. 감싸지는 거랑 같죠. 뒤에 ing 나왔잖아요. 마법의 구름에 감싸지는 것과 같습니다. It's like being wrapped. 감싸지는 거랑 포장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like가 아니라 like. 6번. I wonder what the weather is like. 날씨가 뭐 같은지. 그러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가 돼요. 이거 가져오신 주어로. 자, what 주어 동사 like 뭐 같은지. 위에 그 런던이 어땠는지. 자, 1번 문제 살짝 돌아가 보면 런던이 무엇 같은지, 무엇 같았는지, 같았었는지, 뭐, 어떠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what it like가 답이야. 6번 답은 like. 7번 갑니다. By the time she was there, 그녀가 거기 있을 때쯤, 아, sorry. 3, 3살이었을 때쯤, 마틸다는 가르쳤습니다. 그녀 자신한테 뭐 하라고요? 읽으라고요. 신문과 잡지를 공부함으로써 스스로 읽는 걸 가르쳤죠. 근데 어떤 신문과 잡지예요? 집 주변에 놓여 있는 거죠. 이걸 레이드 쓰고 싶으면 레이드 쓰시면 돼요. 놓여 있었던 쓰시면 되고요. 그냥 자동사로 쓸 거면요. 레인이죠. 그러니까 과거형 레이가 답이 돼요. 7번 답은 레이. 뭘 레이드 써도 돼요. 마음대로 쓰세요. 8번 brought about, come about. 뭐요? expanding energy, 팽창하는 에너지의 need, 수요는요, 필요는요, have. 아이고, 이거 동사 아니죠? 이거 주어는요, have brought about, 야기시켰습니다. 어려운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아닐까요?
컴업하우스는 뭐예요? 어려운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공기와 수질 오염의 형태의 환경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Brought about, 야기시키다. 자, 9번 가볼게요. Victims, 희생자들입니다. It doesn't kill. 그게 죽이지 않은, 좀 올릴게 미안. 그게 죽이지 않은 희생자들? 그게 죽이지 않는 희생자들이 뭐야? 그게 죽이지 않은 희생자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Unbearable. 이렇게 흐려. 견딜 수 없는 fever 근처에서 거의 견딜 수 없는 fever겠죠? Fever, chills and weakness 이거겠죠? 그러니까 nearly로 부사로 쓰시는 게 답이야. 그다음 헤라는 그랑 결혼하게 됐죠. 그에게 시집 가게 된 거죠. 그래서 was married to요. B플러스 PP잖아요. 메리가요. 그럼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 얘는 안 돼요. 됐죠? 간단하게 B플러스 PP잖아요. 수동태가요. 수동 뒤에는 명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대신 명사가 나왔죠? 이거 4형식, 5형식 동사 아니잖아요. 4형식과 5형식의 PP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얘는 3형식 동사.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면 안 돼요. 고민 없이 to 적어야죠. 11번 late와 lately. 이 땅은 기증되었습니다. 학교에 by Mr. John Smith에 의해서요. 걔네 누구예요? 돌아가신 late 작고 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탐 스미스의 아들인 미스터 존 스미스에 의해서 학교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12번 그것들의 충격적인 conclusion 결과입니다. 셀폰으로 말하는 드라이버들은요, 4배 더 be likely to 동사 운용 뭐뭐 하기 쉽다겠죠? be highly to 동사 운용 이런 게 없어요. 전화로 does not 안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뭘안 하는 사람이겠어? Does not talk him on the cell phone.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사고를 가질 만큼의 4배더라고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likely입니다. 해석하시면 돼요. 13번 갈게요. 야, 이거 뭐야? 침팬지를 보는 거죠. 침팬지를 보면 우리는 그 동물을 고문하는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침팬지야? What를 5형식으로 보고 침팬지를 목적으로 봤을 때그텅 비어있는 아이들 눈을 한채 놓여 있는 거죠. 누워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lying 쓰셔야겠죠. 이게 명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아이디를 PP로 봐야 돼요. 그러면 침스를 꾸며준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됐죠? 그들의 팔에 튜브를 매단 채텅빈 눈으로, 비어있는 눈으로 누워있는 침팬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기는 것 같습니다. 바라보노라면, assume to enjoy torturing the creatures. 우리는 이런 생물들을 고문하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acon ID의 상태가 되는 건 침스가 되죠. 침스는 스스로 누워야죠. lying입니다. 13번에 lying. 14번. Cells are very tiny. 세포는 매우 작죠. 대부분의 세포들은 So small that 이겠지요? 가장 세포들. 뭔
개소리야. 이씨, 가장세포가 뭐야? 대부분의 세포들은 most of the cells 하거나 이렇게 써야죠. The most는 최상급이니까 안 돼요. 자, a number랑 the number입니다. 사람들의 수나 많은 사람들인데, live in the world.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워즈니까 수겠죠. 자, the number가 답이겠죠. 15번, the number of.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much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아, 작았었습니다. then 비교가 오늘이네요. 지금 오늘날 그 사람들의 it으로 받았죠. 수잖아요. it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수라는 거알수 있죠. 수입니다. 수. 16번 US Open 미국은 US Open tasks players creativity and mental strength. 다른 골프 챔피언 동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가요? US 오픈 시합 US 오픈은 실험합니다. 플레이어의 창의력과 정신적 힘을요. 다른 골프 챔피언십과는 달리 테스트를 동사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US 오픈이 뭔지 모르잖아요. 골프 시합 이름인데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게 US 오픈 테스트인지. 근데 이럴 거면 이 T가 대문자로 테스트까지가 갈 거예요. 시합 이름이면. 근데 이렇지 않으니까 얘를 동사로 봐야겠구나라고 캐치하셔도 되고요. 해석상 이게 US Open tasks players creativity and mental strength하고 dislike 동사로 보기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unlike로 보고 명사 묶으시고요. 얘랑 다르게 players의 creativity랑 mental strength를 테스트합니다. 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번 can background music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fact 쓰면 되지. 18번 가보겠습니다. 18번 He was so fascinated. 그는 너무 매료됐죠. 그 자신한테. 이거 나르시즘에 관한 얘기겠죠? 나르시스트. 어느 날 아침 그는 fallen 아닐까요? 떨어졌습니다. 호수에 그리고 익사했습니다. 한번 이래 봤으면 좋겠다. 씨, 얼마나 자신 있는 거야? 강동원? 19번 Indeed, these 2 months of March 달에 두 개의 달 화성에 두 개의 달은요 like 같습니다. 그쵸? 끝이잖아요. As well as 다른 것만큼 다를 뿐만 아니라 같습니다. 이거죠? Like입니다. 20번 wait과 await죠. wait은 자동사라고요. 뒤에 명사 나오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await요. await 처음 오는데요. 어쨌건 wait는 뒤에 명사 나오면 안 되는데 됨이라는 명사가 있잖아. 쉽게 가 쉽게. wait, await. await는 타동사 그러면. wait는 자동사. wait는 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 wait는 타동사 뒤에 삼형식 동사 목적어가 있지. 되셨죠? 21번 볼게요. 바닷속에 떨어질 때까지. 자. 바닷속에 넘어질 때까지 fall into the sea가 되죠. 넘어뜨릴 때까지 그럼 뭘 넘어뜨리는지가 나와야 돼요. 평소에 보지도 없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단어예요. 22번 마지막입니다. Love works after the axe. 알이 놓여진 후겠죠? 알이 놓여진 후 PP니까요. B 플러스 PP 쓰려면 이게 타동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드입니다. 알이 놓여진 지 11주 후에야 뭐 이렇게 됐죠? 레이드가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6강에 대해 풀이해본 거고 뭐 완전 기본기니까 자타동사 구별해보고 해석 잘해보고 그럼
그럼 될것 같아. 자, 여기까지입니다.